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의 아주 큰 절기 가운데 하나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17세기 초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영국에서 그 당시 영국의 이 성공회가 예수님을 믿는, 이 똑같이 그 사람들도 믿는다고 하지만 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하게 되므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그런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 오늘날의 미국으로 이주를 한 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63일간의 그런 목선을 타고 대서양을 걷는 이런 그 항해를, 목숨을 건 항해를 해가지고 미국의 이제 동부의 플리머스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11월 이런 중순쯤 되었었는데 날씨가 굉장히 춥고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내려가지고 자기들의 집보다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추운 겨울을 나게 되는데, 이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102명이 건너왔는데 반절 이상의 사람들이 그때 추위와 배고픔과 그리고 이 풍토병으로 인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50여 명의 남은 그런 사람들이 봄이 되었을 때 인디언들에게 가서 종자를 얻어가지고 땅을 일구어서 거기다 옥수수를 심고 이렇게 감자를 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해 이제 눈물겨운 첫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종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이웃들을 초청해서 요리한 것들을 같이 나눠 먹고, 또 3일째 되는 날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같이 칠면조 요리를 해가지고 또 나눠 먹으면서 이 신약의 추수 감사절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130여 년 전에 미국의 엘리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그때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이라는 문맹과 그리고 가난과 질병에 찌들은 이 나라에 최고의 그런 엘리트들이 복음을 들고 자신들의 청춘을 불사르기 위해서 이 아주 미개한 나라인 조선에 이제 선교사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가 잘 아는 연세학당, 이화학당, 배제학당, 숭실 이런 이제 신그 문화와 신식 학문의 그런 전당이 되는 그런 학교들을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그 미국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매 그 가을마다 드렸던 그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런 것을 이 조선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도 가르쳐서 1904년부터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절기를 1년의 농사가 끝난 그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데서 오늘날 이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에도 말씀에 나와 있지만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너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속의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목자가 되어서 기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감사를 잊어버리는 그런 때가 된다고 했는데 오늘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을 모른다고 했죠. 근데 요즘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 거예요. 옛날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효자가 되죠. 선생님의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를 도와주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그리고 발전한 과학과 문명의 이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누려보지 못한 문명의 혜택과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지배하고 호령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나 그리고 세계를 지배했던 그리스의 알렉산더나 그리고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누려보지 못한 그런 풍요와 문명의 그런 혜택을 누리면서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를까요? 그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고 그리고 부유한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지 못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과의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린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70여 년 전에 그렇게 가난했던 이 땅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사람들, 병원에 누워서 신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는 저 북한의 동포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땅에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이런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시편 5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기 오늘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주셨던 축복을 거두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감사에는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할까요?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행복은 어떻게 찾아오냐? 감사하면 행복의 여러분 그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주님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를 감사로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의 문을 닫을 때도 감사로 닫으십시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감사로 물들여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길 원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나 세계적인 기업의 그런 어떤 이제 그런 CEO 자리에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 그 또 동생도 그 이부진인가 누구 그부 있죠. 거기도 얼마나 여러분 조선의터를 경영하고 또 많은 그런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못해요. 이혼하고 또 이혼 소송 중에 있고 많은 그런 부와 명예와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그리고 많은 지식과 권력과 명성을 얻었다고 여러분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없으면 결코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 감사의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행복하면 감사하겠다고 하지만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에는 어떤 놀라운 신비한 힘과 능력이 있냐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감사는 심장과 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하면 심장의 박동이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뛴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뇌 혈액량이 크게 증가하여 적응력이 좋아지고 의욕이 넘치게 되고 집중력이 그리고 기억력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혈관에 엔돌핀이 분비되어서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고 자연 치유력을 높여준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면 엔돌핀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심장을 안정된 상태로 만들어주고 유익한 호르몬을 많이 배출해서 건강을 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뇌졸중, 심장마비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안 걸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를 하게 되면 병에 저항하는 적혈구 수치가 감소되고 그리고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것이 혈관으로 보내져서 뇌졸중과 심장질환을 일으킨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빨리 죽고 싶은 사람, 뇌졸중 걸리고 싶은 사람, 심장마비로 죽고 싶은 사람은 날마다 원망, 불평하고 사세요. 그러나 건강하게, 정말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치유와 회복의 속도도 엄청 빠르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의 어떤 그 학자가 또 연구한 건데 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물을 가지고 거기서 감사했더니 결정체가 그 물에 일정하고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르. 그런데 물을 가지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물에다 욕을 했더니 그 결정체가 다 깨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 우리가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요. 감사는 건강한 삶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따라서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왕이라고 합니다. 그는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에 그런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 왕이 되었을 때 어디? 그가 한 일이 1,000마리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제사가 예배가 하나님께 열납이 되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네가 소원이 있으면 말해라.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노라. 그때 솔로몬은 먼저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않는 부와 귀와 영화,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한 소년이 가지고 왔어요. 그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는 소년의 정신 도시락이에요. 이게 한 끼. 그 변변치 않는 거예요. 이 물고기는 원어에 보면 피레미 새끼 같은 아주 적은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그 하찮은 걸 예수님께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를 떼어 나누어 주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는 남자만 해서 작년 남자만 해서 5천 명이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들도 자식이 그 부모님의 은덕을 알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뭐 달라고 안 해도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은덕도 모르고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식은 어떻게 돼요? 있는 것마저도 빼앗고 싶고 더 이상 주고 싶은 마음 없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축복의 여러분 비결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이 아이를 통해 점을 치고 있었는데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괘가 안 나와서 바울과 실라가 끌려가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그 감옥의 옥터가 움직이고 모든 매여있는 착고가 벗겨지고 묶여있던 줄들이 풀어지고 감옥의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 그날 밤 그 교도소장과 온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 가서 아무도 구해줄 수 없는 그곳에서 나올 길이 없었지만 그 극한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고 메인 것이 벗어지고 닫힌 문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 삶을 그것이 더 옭아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내 힘으로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도 풀립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벗어버릴 수 없는 무거운 짐도 벗어버리게 됩니다. 열리지 않는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나가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욥바에 가서 배를 타고 니느웨로 도망가다가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 때문이라.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더니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켰습니다.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의 고통 속에서 그 쓴물을 마시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회개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물고기에 명하여 요나를 토해내라 해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베다니 마을에 나흘이 지나서 갔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송장이 되어서 무덤에 갔더니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감사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이 죽어 있을 때 끝났다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부활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부모 형제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세 번씩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어요. 인재 등용문인 왕립학교에 학생으로 들어갈 길을 열어주시고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영광을 그에게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장 빠른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 원망하면서 해요. 원망. 에?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 빨리 응답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한 집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결혼하면 남자가 뭐래 교회 나간다고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보면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너무 이제 뭐 해가지고 꼭 마음에 드니까 나는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나도 교회 갈 거라고 예수 믿을 거라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결혼하고 나니까는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날마다 오면서 어떻게 돼? 술을 먹고 12시 안에 별로 들어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막 날마다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남편이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안 믿고 그러면서 내가 미쳤지 어쩌다 그때 눈이 삐어가지고 저 남자 말을 듣고 내가 결혼해가지고 하면서 계속 신세 타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추수 감사 주일이었는데 가서 그날 목사님이 이요셉 목사가 하는 것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설교의 제목이 좋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감사하라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집에 가서 있는데 또 시계를 보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늦게 들어오는데 뭐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야 누구 나와 막 이러면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쓰러져가지고 이제 잠꼬대 하면서 쓰러져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 옛날 같으면 어쩌다 내가 이 남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냐 하면서 신세 타령하고 하나님 원망할 건데 그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내 기대와 생각대로 안 돼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이제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잊지 않고 집에까지 오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그래도 술 먹고 이래도 그래도 나를 폭행하거나 이러지 않고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지고 계속 감사를 하는데 막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이 펄펄 나는 거예요. 남편이 자다가 또 눈을 가만히 떠서 보니까 울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무슨 소리요? 아니 자기 같은 이 술을 먹고 이렇게 속썩이는 남편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남편이 여보 여보 내가 내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갈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할 때는 기도 응답이 안 됐는데 감사했더니 남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통 보면 저희 집사님들도 그런 분들이다. 남편이 막 결혼하기 이제 되게 쫓아다녀. 교회 나간다고 예수를 믿어. 그래놓고 결혼하면은 99%는 안 나가더라고 내가 보니까. 진짜 되게 이 남자들이 뭐냐 마음에 막 들면은 별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엄마가 그랬잖아요. 자기 남편한테서 너는 절대 딸한테 남자들이 무슨 말 해도 믿지 말아라. 예, 그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을 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하면은 가장 놀라운 일이 뭐냐면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하던 이런 사람이 감사하면요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감사하면 부정적인 자상이 긍정적인 자상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 되고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로 나면 오늘부터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살기로 나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더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 걸 경험하기를 원하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감사하면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쓰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사용하셨습니다. 원망 불평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이제 핵심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게 그게 중요하죠. 아 감사하면 행복이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축복의 문이 열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아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려면은 먼저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은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화상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고난, 실패, 질병은 내 인생에 불행한 일이야 안 좋은 것이야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이 실패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 실패로 인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질병 때문에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이것은 다 나에게 불행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면 나의 삶에 있는 실패도 고난도 질병도 하나님께서 예비해놓은 축복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는 딱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1년 동안 다닐 때는 감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란 걸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더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환경이나 다른 어떤 것이 바뀌어진 거 없지만은 어제 그 밥을 똑같이 먹고 어제 그 집에서 살았던 집에 똑같이 살고 이렇게 하지만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물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기 있는 풀한 포기를 봐도 나무를 봐도 다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좋으면은 감사해. 근데 며칠 그것도 못 가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은 완전히 이런 모든 것이 바뀌어져.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길 원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며 살려면 절대 긍정의 믿음, 절대 긍정의 사고를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아,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제가 가만히 이거 의미를 생각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보니까 항상이나 쉬지 말고나 범사나 다 그게 그거예요. 보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지? 아, 속상한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매일 쉬지 않고 24시간 기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속상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은 아닌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많은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은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절대 긍정의 사고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 기쁨이 항상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상당히 뭐냐면 이 부정적인 그런 게 있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절대 긍정의 제가 샀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제가 우울해가지고 슬퍼가지고 낙심해가지고 다니는 거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저에게 무슨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에게 속상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그것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긍정이란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야 정말 재수 없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하면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크게 사고가 나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팔이나 다리가 잘려질 수도 있고 뇌를 다쳐서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 사고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소중한 것을 잊고 사는지 몰라요. 일본의 그런 어떤 한 젊은 의사가 아주 유능한 의사가 병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기록 써놓은 그 책을 그 글을 읽고 일본 열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크나큰 감동을 받았어요. 젊은 나이에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거기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의사가 되고 유능한 그런 사람이 돼서 인정을 받고 해가지고 돈과 명예와 이런 걸 얻었던 사람인데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고칠 수 없는 병으로 다리를 잘라야 되었습니다. 그 다리를 자르고 죽어가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두 다리로 걸어다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고 뛰놀 수 있는 것, 그리고 두 눈이 있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 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를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그것이 있을 때는 소중한지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고 그러한 어떤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야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건강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살아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 비교의식 속에서 아니면 또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병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상한 자랑을 하게 됐답니다. 자기 아내 자랑하는 사람들을 좀 모질한다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근데 이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날 자기 와이프 이제 자랑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우리 와이프는 뭐 생긴 것이 잘생겼어. 우리 와이프는 음식 솜씨가 좋아. 우리 와이프는 뭐 애교가 많아. 뭐 다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뭐냐면 그 부인이 우울증이 걸린 사람이 있었어. 우울증이. 이 여러분 어때요? 우울증이란 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 정말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감사하면 우울증 안 걸려요. 아멘? 아, 이렇게 아멘 크게 안 하시는데 한번 우리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대전에 있는 교회는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면 할 때마다 두 손 들고 계속 한 시간 동안 아멘을. 거기는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 계속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근데 여러분, 아유, 나는 팔 아프다고 못 올려.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 때 팔 아프다고 못 올려 이러면 안 돼. 그때 믿음으로 올릴 때 여러분의 팔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 여러분. 저는 이게 그냥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제가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38년 된 병자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예수님 내가 지금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서 내가 피골상좀 어떻게 일어나면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할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할 때 치유의 권능과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네, 여러분 어때요? 그래가지고 다 자랑하는데 이제 친구들이 얼굴을 딱 본 거예요. 저 친구 이제 아니 괜히 자기들 와이프 자랑했나 해놓고 저 친구 와이프가 지금 우울증 걸렸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정말 우리 아내를 인하여 너무나 감사한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내가 정말 우리 아내가 우울증을 걸려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기도하지 않던 내가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던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아내가 그런 우울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아내를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 아내가 살아있음을 인하여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가 연세 많으신 분들 보면요 제가 그래요. 남편이나 아내가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무리 뭐 이렇게 아이고 저 영감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뭐 이래도요 영감님 빨리 돌아가셔 봐요. 아이고 제가 보니까 그렇게 옛날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남자들이 막 자기 아내를 구타하고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리고 이런 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도 그거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어떻게 돼요? 좋았던 것만 기억하면서 그 우리가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좋았던 것만 기억하고 그 서방님 그리워하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같이 살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려면 우리가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사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늘 감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은요 나도 감사하는 자가 되는데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요 아니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감사와 불평 이 원망은 뭐냐면 바이러스하고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감사가 전염이 돼.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원망 불평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게 바이러스가 전염이 돼가지고 긍정적인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맨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맨날 만나기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 가까이 있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감사 생활이 안 되고 은혜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항상 감사의 생활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목사가 설교할 때 성령님이 주신 메시지가 막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설교한 거 봤습니까? 별로? 항상 성령이 주신 메시지는 이 메시지를 듣고 나면은 우리가 죄가 있어도 회개하면은 용서받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항상 절대 긍정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보면요 여러분 자신은 모를 거예요. 꿈의 교회 오면은 새로 오신 분들이 그래요. 야 꿈의 교회 성도들은 참 표정이 밝다 그래요. 근데 진짜 제가 볼 때 어두웠던 분들 심각했던 이런 분들이 꿈의 교회 다니면요 표정이 다 밝아집니다. 왜? 여기는 감사의 바이러스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 다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있는데 맨날 원망 불평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가정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감사를 몰라. 그런데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알듯이 늘 감사하는 말을 하고 이런 속에서 자란 사람이요 감사할 줄 알아. 그리고 여러분이 가르쳐야 돼. 자녀들한테 뭐라고요?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 스승님께 감사하는 것, 고마운 선생 또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하고 다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감사하는 걸 가르쳐. 그게 여러분 어때? 우리 인간의 인격의 바로미터, 척도 그리고 신앙의 바로미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그리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이 많고 돈이 많고 여러분 권력을 잡아서 그 사람이 인격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인격자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바로 인격과 그 신앙의 성숙도는
감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범사에 항상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자로 살려면요, 우리 믿음을 성장을 시켜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감사해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그래도 옛날에 부정적인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긍정의 사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어때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사는 거예요. 자꾸 그런 사람들을 만나. 그리고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 처음에는 믿음이 어릴 때는 좋은 일이 있을 땐 감사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게 믿음이 약하니까 넘어지고 또 원망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원망과 불평은 점점 줄어들고요. 감사가 넘쳐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받았는데 처음에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노예 생활하다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한지 몰라. 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한대.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막으로. 어이, 거기 먹을 것도 없고 길도 없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이 나와. 전에 그 엄청난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이 나와. 그들이 왜 원망 불평을 했냐? 과거의 그 고통스러운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미래의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는 적과 꾸려는 축복의 땅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 고달픈 현실만 바라보면서 원망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예비하는 축복으로 인도하게 한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으면 원망 불평하지 않았을 텐데 믿음이 없어서 원망 불평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있는 시련과 고난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여호와 이레 축복으로 가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믿음을 성장시키십시오. 믿음이 성장하면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는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환경을 초월한 감사, 전천후 감사, 절대 감사, 초월적인 감사, 이것은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이런 말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빨리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은 감사하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성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천히 감사, 환난 중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순경 중에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형통할 때 뿐만 아니라 형통하지 못할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뿐만 아니라 병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뭐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어때요?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감사가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게 생활에 내 몸에 배이고 완전히 습관이 되고 삶이 될 때까지 계속 의지적으로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려면 처음에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 오늘 내가 뭘 감사하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엊그제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첫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를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주님의 양떼를 돌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종으로 삼으시고 또 좋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에 살게 하시고 이런 것을 다 감사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감사. 여러분, 이게 훈련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와. 감사가 저절로.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이게.
근데 계속 의지적으로 내가 그걸 의식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려고. 그래서 어떤 분은 감사 일기를 써라. 하루에 다섯 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써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훈련을 하라고도 해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그걸 해봐요. 그러면은 완전히 우리가 바뀌어서 원망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좋은 일 있을 때 물론 감사하지만 힘든 일 있을 때도 감사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감사로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열납이 됩니다. 기도를 할 때도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찬송을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봉사할 때도 감사함으로, 아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요 하나님을 영화로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오늘 결단하십시오. 나는 이제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이제는 제하고 오직 감사의 말만 하리라. 어찌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있느냐고 했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쓴물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건 고통을 가해든 그러나 감사와 찬송은 단물입니다. 여러분이 감사 찬송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